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융합의 시즌 트레일러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도 나왔어요. 전 오늘 그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먼저 융합의 시즌의 로드맵을 봅시다. 5월 12일에 도입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 모든 수호자들이 할 수 있어요. 비트 저편 확장팩이 있으면 새로운 시공상 퀘스트를 할 수 있고, 융합의 시즌 패스를 사면 유로파에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어요. 3일 후에 오시르스 고고. 만약 모르신다면 다음 시즌부터 12력 레벨만 올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말에는 오시가 그다지 힘들지 않을 거예요. 투력 미친 듯이 높은 수호자들이 없어서요. 로드맵에 나오는 것 중 다른 재밌다고 생각한 것은 23일에 나오는 레이드, 그리고 여러가지 주간 최고급 임무입니다. 그 최고급 임무로 전투력을 재미있게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6월 16일에는 요리 금고 레이드 도전이 나오고, 7월 7일에 난이도 옵션도 있을 거예요. 좋아요. 난이도 옵션은 옛날 레이드에도 있었어요. 그것이 나쁘지 않아요. 로드맵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와 경이 방어기에 관한 정보도 나왔어요. 30개 이상으로 새로운 전설 무기 또는 재발행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이 보여드려요. 이 무기들이 레이드 무기인지 아니면 6명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컨텐츠의 무기인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이 참 예뻐요. 보조 무기, 유턴 발사기, 자동 소총, 그리고 정찰 소총인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으로 스나이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융합의 시즌의 경이 방어구를 소개드릴게요. 헌터의 방어구는 별 포식자의 피늘이라고 합니다. 헌터가 힘의 보조를 수집하며 궁극기 에너지를 더 빠르게 충전하고 궁극기를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PvE용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PvP용으로는 약간 걱정되어요. 시공 궁극기 더 강해지는 것이 무서워요. 수호자들이 궁했을 때 그냥 이 바지로 바꿀 수도요. 오시에 그런 일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두고 봅시다. 불타는 걸음의 킬리라는 바지는 타이탄의 바지입니다. 태양 속성으로 적을 제거하면 무기 공격력과 시공 피해 저항을 증가시키는 방어구입니다. 이것이 재밌어요. 무기 공격력이 광란 한 스택으로 올라갈까요? 이 방어구로는 시공 수호자를 잘 상대하게 될 거예요.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럭 경이 방어구입니다. 어셈블러 장마라고 합니다. 워럭 윤결의 치유 또는 강화 에너지를 투사체로 응축하고 아군을 축적하여 특이한 혜택을 줍니다. 어떤 혜택인지 알고 싶어요. 어버쉴드? 데미지 버프? 둘 다요? PvE에서도 PvP에서도 설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아이템들을 얻자마자 리뷰를 해줄 거예요. 안타깝게도 시련의 장애 업데이트에 관한 트위터밖에 없었어요. 케빈 예인스에 따라 얼어붙은 상태 당한 것과 적막도 디버프를 바꾸는 것을 생각 중이래요. 여러분들이 융합의 시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새로운 시청자이시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다음에 봅시다. 바이바이.